안녕하세요. 경북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경주시가 범죄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 외동읍에서는 지난 13일 외국인 범죄 예방 대책위원회와 함께 추석 명절을 맞아 다문화 과정과 장애인 등 지역의 소외계층 15세 기프트카드와 라면, 생필품 등 3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외국인 범죄 예방 대책위원회는 경주경찰서와 외국인 유학생 자율방범대와 함께 범죄 예방 캠페인을 진행해 외국인 범죄 예방과 다문화 가정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외국인 범죄 예방 대책위원회는 2011년 외동읍 기관단체장과 주민 대표, 지역 공단 대표 등으로 구성돼 외국인 밀집 지역인 외동읍을 중심으로 외국인 범죄 예방과 사회 정착 지원 활동, 저소득층을 위한 후원 활동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네트워크 뉴스의 이슬비 기자였습니다.